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슬로우왕 요즘에 정말 풀스윙을 슬로우로 훑어주고 있는데 도움이 되더라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는 이 멤버십 프로그램과 옥스윙몰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것 가득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은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이라고요. 이 한남 직영점입니다. 제가 볼 땐 대한민국에서 최고급으로 세팅된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 카카오 VX 스크린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트랙맨 장비도 되어 있고, 이 장비를 트랙맨과 같이 비교한다는 거 대단히 훌륭한 콜라보라 생각이 되고요. 왼쪽 화면은 지금 뭐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이 홍보가 되지만 저기는 뭐 유튜브를 틀어서 영상을 또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병 골프학교의 영상들은요, 당분간은 이곳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슬로우왕 그 컨벤셔널 스윙 풀 스윙에서 이제 피니쉬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피니쉬. 그런데 지금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그런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이 슬로우로 보면서 하니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슬로우로 보여드리면서 설명까지 곁들이는 이 슬로우왕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릴리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팩트까지 가서 쭉 릴리스 팔로스루까지 갔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였죠? 여기에서 왼 무릎이 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왼손목이 이렇게 펴져서 무너지면 안 된다. 최초에 있던 왼손목 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왼 무릎이 펴지는 그 순간은 더 이상 내가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골반이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으니 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느낌이어서 바지가 딱 물리는 형태에 힘을 써줘야 된다라고 했지, 엉덩이는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팍! 무릎만 펴게 되면 그냥 점프 동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크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서 골반이 돌다 보니까 무릎이 펴지는 것과, 그리고 골반은 돌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릎만 딱 펴는 동작은 하늘과 땅 차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딱 임팩트 후에, 자, 릴리스가 돼 있어요. 릴리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피니쉬는 어떻게 가냐. 이때 중요한 건 릴리스라고 해서 왼손목이 완전히 최초에 있던 각보다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왼손목은 그대로 살려준 상태에서, 옥선생은 그래요. 그래서 팔로스루가 그대로 된 상태에서 왼손목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공이 날아가는 거를 아직은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임팩 순간까지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찰나에 일어나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헤드가 가는 동작처럼 계속 따라가는 듯 하면서 이 공이 날아가고 있는 거를 봐줘야 되죠. 이때 왼 무릎은 펴져 있고, 그리고 왼손목이 꺾인 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 샤프트는 목까지 들어옵니다. 이때 유연성이 좋지 않은 분들은 어깨가 그냥 내 가슴이 정면을 보는 정도, 그 유연성이 되는 분들은 약간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정도까지 회전을 해도 돼요. 그리고 이때 팔꿈치는 밑으로 처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높게 드는 것도 아니고 어깨선하고 거의 맞는 그 정도 높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여기에서 릴리스가 만들어졌죠. 릴리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왼손목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딱 살아있는 동작까지 가고, 그리고 그대로 왼손목이 유지된 상태에서 돌아서 타겟을 응시를 하고 목에다 대는 형태. 이때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아요. 딱 90도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좀 제대로 배웠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슬로우 모션으로 갑니다. 네, 사실은 피니쉬까지 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몸이 그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돌아가 주는 거하고 슬로우로 가서 넘기는 동작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속도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빠른 동작으로 해도 되니까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풀스윙을 살살 가볼까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자, 왼손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왼손목 그대로 해서 왼 어깨 아래로 떨어지고 조금 빨리 가고 있죠.
그래서 하프 스윙까지 와서 손하고 겹쳐지면 여기에서 약간 눌러주는 형태가 있다고 했지만 왼손목이 왜 눌러줘야 되냐면 여기에서 들다 보면 쳐져요. 그런데 여기 왼손에 있어서 여기 아래쪽 이 두툼한 부분을 약간 누른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꺾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약간 누르는 형태로 해서 왼손목 그대로 유지. 왜냐면 왼손목이 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탑에 갔어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무릎은 탑스윙 올라갈 때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 스윙 시작할 때왼 무릎 나가기 전에 왼발 디디고 왼 무릎 나갈 때 오른쪽이 바빠요. 오른쪽 팔꿈치는 빨리 옆구리를 붙여주고 그리고 골반이 계속 돕니다. 도는 상태에서 손은 원래 위치. 하프까지 왔을 때는 클럽 페이스 약간 숙여진 상태. 그리고 손은 오른 허벅지 위쪽. 그리고 계속 골반은 돌지요. 도는 상태에서 임팩트는 들어가지만 왼손목이 무너지면 안 돼요. 딱 버티는 상태에 약간 돼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골반이 더돌 수가 있기 때문에 왼무릎이 펴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쭉 계속 돌다가 더 이상 돌수 없을 때 왼무릎 펴지는 순간 팔 펴지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왼손목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돌아주고 공 날아가는 거 봐주고 이 상태에서 꺾이고 목에 걸리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젊은 프로분들이나 아니면 좀 유연성 좋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가 훨씬 더 돌아가는데 이제는 안 돼요. 저도 그 정도까지 돌아가진 않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풀스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고 자, 왼손목 그대로 유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공은 굉장히 지금 똑바로 날아간 모습. 쭉 가고, 피니시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웃겨보려고 지금 넘어진 거예요. 또 이것까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뭐꼭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서 또 똑같이 스타트를 손이 아니라 어깨 아래쪽으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스윙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정타율도 매우 높아지고 똑바로 날아가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수들이 스윙, 좋은 스윙, 또 좋은 샷 결과를 가져오는 건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런 스윙을 토대로 해서 타겟으로 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것까지 더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언으로 슬로우 왕, 컨벤셔널 스윙 전체적인 풀스윙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슬로우 왕은요, 뭐 드라이버에서부터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전부 다 완전히 타나하나 쪼개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면 스윙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게끔 또 나온 얘기 또 나오고 나온 얘기 또 나오겠죠. 어프로치까지 모든 거 퍼팅까지 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그냥 뭐 지금은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려보면 훨씬 더 연결해서 볼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인내심 갖고 기다리시고요. 일주일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슬로우왕이 메인이 돼서 굉장히 뭐 매일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는 네편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